신화의 1번호 전복기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. 소라 씨, 뭘 그렇게 찾고 계세요? 이게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기보다는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할 때 아시다 댕기니나레라는 그 작품도 했었고 니코니키 니키라는 했었고 그다음에 굿도라크라고 예, 굿럭이라고 이게 제가 했던 작품이거든요. 기무라 타쿠야씨랑 했던 작품. 대본을 딱 받으면 일단 이 작업부터 해요. 대본을 새로운 이렇게 이런 노트를 사서 여기다가 붙이는 작업부터 한글로 먼저 제 대사를 발음을 한글로 쓰는 거예요. 인터네이션을 이렇게 그 빨간 펜으로 물감 모양으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만이에요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산넨브리데스 이런 대사예요. 근데 앞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액센트 주는 분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산넨브리데스 아니면 이걸 안 치고 연습을 안 하면 잔넨브리데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인터네이션을 기본적인 제가 하고 싶은 연기나 이런 걸 인터네이션을 확인한 다음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서 발음을 적어놓고 이걸 맨날 보면서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. 머릿속에 빨간 펜이 빨간 물결이 확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완전히 암기가 돼야지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연기를 하는 도중에 다음 대사 뭐였지? 여기 액센트가 뭐였지? 이런 생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많이 공부가 됐어요. 평상시 대화할 때도 남들보다 좀 빨리 뭔가 이렇게 말도 빨리 배웠던 것 같고. 일본 방송에 적응하기 위해 일본어를 완벽하게 해야 했던 그녀. 이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의 윤소나가 있는 듯 하네요. 요즘에 우리 시우가 이렇게 제가 이제 통화하고 그러면 전화 일본 친구들하고 그 전화 국제 전화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전화 끊을 때 하이 와카리마시타 하이 그러면 예 하이가 예란 뜻이거든요. 근데 하이를 좀 따라하고 그래요. 그래 보면서 하이 아기 모시모시 이거 봐요. 그러니까 제가 전화할 때도 일본에 전화가 오면 모시모시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시모시 하면 자기가 손을 이렇게 전화하는 것처럼 모시모시 알지.